현대자동차가 새로운 디자인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스포츠카 시장에 진출한다. 비밀 병기는 다음 달 4일 현지 시간 스위스에서 개막하는 2014 제네바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될 2인승 스포츠 콘셉트카 파소코르토 페사코토다. 파소코르토는 현대차 227,500-0.44%의 유럽 디자인 센터가 이탈리아의 대표적 디자인 스쿨인 IED와 협업해 만들었다. IED의 석사 과정 학생 16명이 작업했으며 피닌파리나의 수석 디자이너인 루카 보르고뇨가 지도를 맡았다. 피닌파리나는 페라리와 마세라티 등의 차량을 디자인한 세계적인 디자인 전문 회사다. IED는 이런 방식으로 슈퍼카 브랜드 파가니, 미국의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 등 완성차 업체들과 협업한 적이 있다. 파소코르토의 전체 프로젝트는 현대차 유럽 디자인 센터의 수석 디자이너인 토마스 퍼클이 총괄했다. 퍼클은 우리가 애초에 구상했던 의도대로 작품이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이 차는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엔진을 넣고 뒷바퀴를 구동 쪽으로 하는 MR미드십 후륜구동 방식을 채택했다. 무거운 엔진을 차체 중앙에 배치해 주행 안정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차체 크기는 길이 4,100mm, 폭 1,880mm, 높이 1,160mm, 휠베이스 앞뒤 바퀴의 거리는 2,450mm로 이탈리아의 명차 알파 로미오 4시와 영국의 로터스 엑시지와 비슷한 체격을 가졌다. 차체를 철보다 가볍고 단단한 탄소 섬유로 만들어 공차 중량이 840kg에 불과하다. 이 차량은 최고 출력 266마력짜리 1.6L 바이 터보 엔진이 탑재된다. 업계에선 현대차가 앞으로 파소코르토와 같은 미드십 경량 스포츠카 양산 모델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초고성능 브랜드 N을 선보이고 유럽 최대 경주대회인 월드 랠리 챔피언십 WRC에 참가하는 등 이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는 몇 년 전부터 남양연구소에서 미드십 스포츠카를 개발하고 있다며 유럽에서 현대차의 위상을 높이고 프리미엄 스포츠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앞으로 2에서 3년 내에 양산 모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이스크러 한경점.com